네, 오늘 만장일치의 예상 결과가 나왔습니다. 5명 모두 상승장을 예상을 하고 있고요. 종목도 3명의 전문가가 같은 종목을 관심주로 꼽았습니다. 자, 먼저 다월투자증권의 이성웅 차장은 삼성바이오로직스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카오페이증권의 윤정식 부장은 반도체 및 2차전지 업종 주목하고 있고요. AJ인베스트먼트의 이재기 대표 역시 삼성바이오로직스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한금융투자 서면지점의 이호석 연구원은 신송홀딩스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전경제연구소 김태성 팀장도 역시 삼성바이오로직스를 관심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 전문가와 함께 화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월투자증권의 이성웅 차장, 카카오페이증권의 윤정식 부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두 분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이성웅 차장님, 자, 미국 증시 지난 주말에 분위기가 괜찮았는데요. 오늘 우리 장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요? 우선 뭐 적감 해소가 유입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강세 장이 나올 가능성이 큰데, 근데 이 강세라는 말 자체가 이 어떤 강한 어떤 흐름을 탄다는 부분인데, 이 적감 해소가 들어와서 상승을 단기적인 부분으로 올라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강세라기보다도 어떤 상승하는 모습이 단기적으로 연출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뭐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이제 물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진정세가 나온다고 하지만 이제 추후에 뭐 월말 그 이제 이번 주죠 이틀 남았는데 이번 주도 그렇고 이제 월 초에 본다고 하더라도 이 주요 경제 지표가 물가와는 좀 다른 어떤 우리나라로 봤을 때 수치 동향이 있고 미국 같은 경우도 제조업 지수, 뭐 고용 보고서이기 때문에 이 물가와 관련된 이 경기 지표는 아니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경제 지표가 크게 호조를 보인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뭐 경기 침체 우려나 여러 가지 이제 물가나 인플레이션에 주식시장이 많이 반응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상승이 예상되지만은 좀 주의를 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이 어떤 적극적인 매수보다도 어떤 종목과 업종에 어떤 모멘텀이 있는 종목을 더욱더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지금은 연준의 어떤 긴축 강도나 완화되는 부분을 눈을 확인해야 어떤 상승 랠리가 오늘 상승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런 랠리가 지속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6월 달도 중요하지만 이 하반기를 대비하면서 이 종목들에 대한 전략과 포트 부분을 새로 좀 짜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오늘 장 상승을 예상을 하지만 주의를 좀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다음은 윤정식 부장님. 최근에 증시를 보면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2600선은 좀 지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오늘 장 어떻게 전략을 가져가야 될까요? 네, 사실 최근에 증시 좀 전에 말씀 주셨던 대로 2600을 지지하고요. 그리고 2700을 상방으로 좀 뚫지 못하는 다시 얇은 박스권으로 들어오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줬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 사실 하루 더 확인하면 이 정확도는 더 좋아지겠지만 미국 시장의 분위기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 좋았던 이유를 살펴본다라면 뭐 가장 한 줄로 뭐 요약을 해보면 인플레이션, 뭐 피크아웃 우려감 완화 이거였는데 미국에서 이 물가 지수를 나타내는 게 PCI와 PCE와 CPI 이 두 가지가 있는데 PCE 지표가 좋았죠. CPI보다 PCE 지표를 연준에서 더 많이 중요하게 활용을 하고 기준점으로 삼고 있다는 점 등이 중요했는데 이 PCE 지표가 좋아지면서 이 PCE 물가 지수에 대한 지표가 좋아졌다는 얘기는 물가가 올라가는 걸 주식시장이 걱정한 건 아니었습니다. 물가가 올라감으로써 금리가 올라가는 거를 걱정을 했었던 건데요. 그런데 물가의 상승 속도가 좀 더뎌졌다. 그러면 이 금리에 대한 상승이 6월 달에 뭐 무조건 인상을 하겠지만 그 이후에 대한 상승에 대한 속도가 시장의 예상보다 좀 완화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 금리 인상의 속도가 더뎌지기 때문에 시장에 있는 자금을 빨아들이는 속도도 더뎌진다. 그렇게 따지면 증시에서 걱정했던 이런 부분들은 조금 완화되는 거 아니냐 이런 기대감들이 있었습니다. 시중에 있는 자금이 줄어들면서 제일 먼저 타격받았던 게 기술주죠. 그렇기 때문에 기술주들이 많이 떨어진 부분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시장에 있는 시중에 있는 자금이 생각보다 빠른 속도가 아니라 좀 천천히 들어갈 수도 있겠네 라는 이런 안도감이 있었기 때문에 기술주가 반등을 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증시에서도 기술주에 다시 한번 좀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는데요. 근데 이 주의해야 될 점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미국 시장에서 다우보다 나스닥이 좀 더 좋은 모습을 보였다고 국내 시장에서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무조건 좋다 이렇게 가기는 좀 어려운 이유가 미국 시장에서 반등을 했던 게 엔비디아 저가 매수 얘기 있었고요. 테슬라 이제 가격적으로 매력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국내 증시로 돌아와 보면 반도체와 2차전지 대장주는 코스피입니다. 미국 시장에서 기술주다 그러면 다우보다 나스닥에 좀 더 많은 게 사실이지만 국내의 기술주다 그랬을 때 뭐 종목 수로 보면 코스닥이 좀 더 많습니다. 하지만 코스피에 대장주들이 있기 때문에 코스피를 그래도 조금 더 집중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최근에 증시의 흐름 뭐 좋습니다. 좋아 미국 시장 좋아졌기 때문에 좋았는데 2650을 넘어갔을 때에는 조금씩 둔화되는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미국 시장 굉장히 좋았다 그래서 국내 시장 굉장히 공격적으로 따라가기보다는 지금 자리 좀 안정적인 자리가 되어가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공격적인 매수보다는 조금은 현금을 보유하시는 그런 전략이 유효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미국 증시가 아주 좋았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따라가는 것은 조금 부담스럽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관심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훈 차장님. 네, 삼성바이오로직스 말씀을 드릴 텐데요. 우선 이 삼성바이오로직스 뭐 1분기 실적도 좋고 근데 지금 하반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더 큽니다. 우선은 1분기뿐만 아니라 상반기 때는 제2공장이죠. 어떤 제2공장 같은 경우에도 이 전기 보수 때문에 이 어떤 그 가동률에 대한 부분이 떨어졌는데 지금 이제 하반기 때는 1공장, 3공장까지 풀 가동이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 있고요. 뭐 4공장은 부분 가동되고 이 5공장은 착공까지 된다고 한다면 이 하반기에 대한 그 제가 서두에 하반기로 보고 투자를 좀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대표적인 게 바로 삼성바이오로직스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이제 뭐 CMO 사업 같은 경우에 잘 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제 CDMO 쪽 같은 경우에도 시장 점유율 굉장히 좀 치고 올라온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뭐 CDMO는 역시 뭐 CMO의 뭐 개발까지 하는 데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런 글로벌 어떤 대학 바이오 회사와 연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지금 진행되는 부분이 순조롭게 잘 가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지금 현재 그 증권사 같은 경우도 목표 주가로 100만 원 이상까지 잡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도 괜찮고 뭐 지난주에 어떤 시장에 부침이 있었을 때도 주가가 꾸준히 잘 가는 걸 본다고 한다면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수급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양호하지 않나라고 판단되면서 삼성바이오로직스 매수 관점으로 말씀드립니다. 네, 양호한 실적이 하반기에 기대가 되고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 관심 종목으로 분석을 해주셨고요. 다음은 윤정식 부장님. 네, 결론적으로는 국내 증시 거래소 지수가 상당히 좋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미국 시장과의 연관성을 두고 보고요. 그러면 1번으로는 반도체입니다. 엔비디아의 저가 매수, 가격적으로 매력이 좋다라는 부분들로 인해서 미국 시장, 이 나스닥 중심으로 해서 반등이 강하게 올라왔는데요. 그렇다면 국내 증시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입니다. 국내 증시의 반도체는 지난주에 조금은 힘겨운 그런 한 주를 보냈는데요. 이 힘겨운 한 주를 뒤로 하고 국내 증시도 가격적으로 매력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반도체 종목들 그리고 2차전지 중에서 LG에너지 솔루션 필두로 해서 2차전지 관련한 종목들도 이 금일 같은 경우 관심을 가지시면 미국 시장과의 커플링 정도가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시장에서 좋았던 이 반도체 2차전지, 국내 시장에서도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까지 이 분위기 좋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반도체와 2차전지 업종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